최저를 만족시키는 학생들이 적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수시 합격 권한에 소위 충족자가 적었다. 예. 그러면 추가 합격을 통해서 이제 차점자들을 올리겠지만 예. 그 밑에 애들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맞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다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렇죠. 뭐 절대적인 그 기준은 아니긴 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최저 못 맞춘 학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수시 이월에는 그 정도의 비례까지는 아니어도 네. 또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네. 정시 연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12월 27일까지 이제 학생들이 수시 추가 합격자 추가 합격에 대한 등록 마감을 하고 나서 대학의 인원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12월 28일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영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웠던 영어 등급 학생들이 1, 2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 문제.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연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정시 인원을 어느 정도 확대시키는 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나영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이제 2등급 예상 점수가 80점이다라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네. 뚜껑 열어보니까 온점수로 84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4점이 올라가는 바람에 2등급이 안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능 직후에 논술 갔다 오거나 면접 갔다 온 친구들이 아 문과인 경우에 나는 2등급이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80점에서. 네네, 네. 근데 3등급으로 밀려버렸으니까 체제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어도 영어지만 수학 나영에서도 실제 가채점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니까 아마 2월 되는 인원이 지난해보다는 좀 많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해봐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유의할 사항은 우리 윤신혁 선생님 짚어주신 대로 27일까지 등록 마감을 하고 은행 이제 4시에 문 닫죠. 그러면 대학들이 뭐 그날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고요. 대부분 28일 날 입학처 공지사항에다가 정시 확정 인원 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9일부터 정시 원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오정훈 소장님 속해 있는 회사를 포함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그럼 입시 설명회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받으시는 받으시는 배치표라는 게 있어요. 또 온라인 배치표도 있고. 근데 그 배치표 상에서 나타난 인원 있잖아요. 모집, 모집 인원. 근데 그 모집 인원은 2월 인원을 포함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최초 모집 인원. 최초 모집 인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28일 날 자기가 쓰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별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나 과 단위로 뽑는 데 말고요. 계열이나 단과대로 뽑는 데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 기관들의 12월 28일까지, 27일까지의 배치표는 계획 인원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예상치잖아요. 근데 인원이 많이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또 온도차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막 엄마들은 급한 마음에 야 이거 빨리 저기 성적표 나왔으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입시는 수시까지 기다려 보셔야 돼요. 14일까지 12월 14일까지 수시 통보 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27일까지 추가 합격이 계속 돌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28일 날 최종 모집 인원 확인하고 또 29일 날 이렇게 가야 돼요.